안녕하세요.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입니다. 우리말이 궁금할 때, 우리말이 헷갈릴 때, 우리말 비타민을 드시면 됩니다. 어떤 나라에나 뭐 전설이라는 게 있죠. 예, 그 전설에는 보면은 뭔가 그 원한을 품고 죽은 뭐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참 많은데요. 자, 오늘은 그 멕시코의 전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스카이 데일리고요. 예, 박재혁의 맛있는 우리말. 예, 담배와 전차. 예, 전설의 제목일까요? 네. 박재혁 한국 어문교열 연구원 원장님이 쓰신 글이죠. 너무도 못생긴 한 여자가 세상 모든 남자에게 따돌림을 당하자 이를 비관해 자살을 결심한다.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빈 소원은 세상 모든 남자와 키스하고 싶다였다. 그녀가 묻힌 자리에서 풀이 한 폭이 돋았는데 그게 바로 담배였다고 한다. 네. 멕시코 원주민의 전설로 소개되는 이야기다. 예. 과거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공급했던 필터 없는 화랑담배는 전차로 불렸다. 그 옛날 앞뒤 없이 다니던 전차에 빗대 표현한 것이라 생각했다. 어느 날 앞뒤 어디에도 붙은 것이 없는 형태소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온 뒤부터 필자도 그 전차를 생각했다. 예. 예, 그러니까 이제 늘 관심이, 예, 우리말이신 거죠. 예. 자, 그 몇 가지가 바로 밑, 대, 겸, 내지이다. 이 네 가지는 앞뒤에 붙어 쓰이는 다른 형태소가 없다. 수입 및 수출. 한국 팀 대 미국 팀. 이사장 겸 총장. 등록금 내지 생활비처럼 네 가지 모두 앞뒤로 띄어쓴다. 여기서 밑과 내지는 부사이고 대화 겸은 의존명사이다. 또 내지는 17세 내지 19세는 하이틴처럼 구간을 나타낼 때도 쓰인다. 예. 밑, 대, 겸, 내지 앞뒤 모두 띄어쓴다. 예. 예. 이 담배에 얽힌 멕시코의 전설. 화랑담배와 전차. 예. 기승전 결은 우리말. 예. 아무튼 뭐, 예. 밑, 겸, 내지. 아, 또 하나 뭐였죠? 대. 예. 예. 앞뒤로 모두 띄어쓴다. 예,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글이 희망입니다.